지금 제가 말한 이 위대한 발명의 순간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막 뭔가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거나 막 문제를 풀고 있거나 그러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수능날 아침에 제 블로그에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이렇게 검색한 건지 찾아보니까 삼각함수 공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공식을 검색을 했어요. 시험 당일날 아니면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막 책장 넘기면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시험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세요? 아마 거의 안 들어갈걸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당장 급한 것들 위주로 하고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아, 나 빨리 외우고 넘어가야 되겠다. 나는 공부 안 하는데요? 난 별로 공부 관심 없는데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도 아 내가 시간이 이미 없다, 난 늦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반에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성적이 잘 안 올랐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 그 친구는 왜 안 오를까요? 뭐 이유가 많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거를 집중력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력의 차이요? 그 친구 되게 공부 열심히 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깨닫고 더 배워서 못 풀던 문제를 더 풀게 되고 그리고 뭔가가 이해되는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이해가 안 가던 게 이해가 가고 내가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그 상태가 집중력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집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라고 뭔가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가던 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몇 가지 순간들이 있죠.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뉴턴의 사과. 뉴턴이 이렇게 정원에 앉아가지고 멍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뉴턴이 이거구나,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만유인력법칙을 생각해냈죠. 두 번째 또 있어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목욕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구나 하고 부력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냈던 그 경험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퍼시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영국의 발명가인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 앉아있는 고양이의 눈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반사되는 걸 보고 이거다 생각하고 지금은 되게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도로의 그 반사 표지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위대한 발명의 순간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그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막 뭔가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거나 막 문제를 풀고 있거나 그러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순간에 그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발명을 한 거죠. 송나라의 구향수라는 사람이 책 읽기 좋은 세 가지 장소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상, 침상, 책상이에요. 말 위, 그 다음에 침대, 그리고 화장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순간이 집중해서 책을 읽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가 공부했던 일본에서도 그 후로라고 하죠.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앉아있는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창의적인 발명이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본에서 한 몇 달 동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 여친, 지금 와이프랑 성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성당에 어떤 벽에 있는 무늬를 보고 저거다 저거!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문제 제가 생각했던 걸 받아줬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크고 작지만 다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마커스 라이클이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뭘 발견했냐면 우리 뇌의 다른 부분이 다 쉬고 있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이라는 뇌의 특정한 부분이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을 정리하고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이 갑자기 풀리는 경우 그리고 여태까지 정리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갑자기 정리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급해서 계속 문제를 풀고 막 뭔가를 계속 보고 누구한테 뭔가를 찾아보고 뒤에 있는 해답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위대한 깨달음과 이 점프업의 순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막 뭔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풀려고 노력하는 순간도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순간도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를 학원에서 집에 가는 버스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버스에 이렇게 앉아서 앞에 있는 차 번호판을 멍하게 보다가 소인수 분해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9로 나눠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 수학 실력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만 만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면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여러분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막 치고 들어오는 그 생각 있죠. 그게 여러분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거나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게임이 계속 생각나. 그럼 제 머릿속은 지금 게임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그런 시간을 딱 가졌는데 그때 어떤 수학 공식이나 어떤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공이 있을 때보다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더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공부할 때 모습은 다 비슷하거든요. 공부 안 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집중력 있는 사람인지 뭔가를 계속 배워서 지식을 쌓아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시려면 여러분이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체크해보세요. 그 10분 동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여태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